135 스피드 전략입니다. NH농협증권 강릉 지점의 허영진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지선과 함께 적정 주식 비중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그러면 코스피 저항선은 61선 라인에 1940포인트 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지지선은 242선 기준으로 한 1925포인트 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과 주식 비중은 50% 선으로 좀 유지하면서 현금을 좀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고요. 재전 절벽 관련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추세 반등으로 좀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반등 시마다 좀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가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지선은 1925포인트로 확인을 해주셨고요. 저항선 1940포인트로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주에 제시가 됐던 스피드 관심주 수익률 점검해볼게요. 인텍플러스, 일단 이번 주에는 수익률이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 AS 좀 해주세요. 예, 인텍플러스 추천 이후에 그 5일선 이탈과 함께 좀 가격 조정이 좀 이루어진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 우조에 따른 관련 검사 장비 수요 증가로 하반기까지 뭐 실질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뭐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좀 보이지고요. 금일 지수 하락 구간에서도 21선 지지 확인이 좀 되면서 빠르게 낙폭을 좀 회복하는 모습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구간 재차 5,100원의 단기 박스권 상단만 좀 돌파가 이루어진다라 그러면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요. 21선의 이탈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홀딩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1선에서 지지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끝으로 오늘의 스피드 관심주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선정하셨어요? 예, 금일은 아바코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아바코는 LCD 제조라인의 그 스퍼터링 공정에 적용되는 스퍼터 장비를 제작하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입니다. 과거 LG 디스플레이 지분 투자 이후에 장비 밸류 체인의 핵심 업체로서 큰 폭의 외형 성장과 실적 개선이 좀 진행되어 왔는데요. 올 상반기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신규 투자 축소로 인해서 실적 악화가 이루어지면서 주가 또한 큰 폭의 조정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좀 보여지고요.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4분기부터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LG 디스플레이의 하반기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지면서 신규 투자 확대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 작년에 지분 투자한 스타이온이 국내 법인을 설립하면서 하반기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요. 하반기 수주 모멘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 반등의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현구간 좀 매매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스피드 관심주는 아바코를 받아봤네요. NH농협증권의 허용진 대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